안녕하세요. 닥터 만바수 의사 이현경입니다. 가끔 강아지가 땅을 파거나 바닥을 긁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모른다면 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바닥을 긁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강아지가 바닥을 긁는 행동을 보인다면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경우 강아지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죠. 혼자 방치하는 경우 욕구불만, 특히 지루할 때는 재미를 위해 바닥을 긁기도 하죠. 천둥번개가 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경우와 같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바닥을 긁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긁기 전 분명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가 있었을 텐데 보호자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그냥 방치하면 발톱이 빠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역 표시입니다. 강아지가 바닥을 긁는다는 건 그곳이 자기 영역임을 주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공간인데 낯선 냄새가 나는 경우 강아지들은 자기 영역임을 알리기 위해 바닥을 긁는 거죠. 강아지 발바닥에는 냄새가 분비되는 땀샘이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묻히려고 발바닥을 열심히 문지르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라 생각하는 쿠션, 카페트, 바닥을 열심히 긁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부분을 찾기 위해 바닥을 긁기도 하고, 반대로 추운 날에는 몸에 열을 내기 위해 바닥을 긁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강아지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본능입니다. 사냥견 출신이라면 본능적으로 땅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땅을 파서 그 안에 쥐, 토끼, 다람쥐 등을 찾았기 때문에 땅을 파면 무엇인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또 땅굴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휴식을 취하기 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바닥을 긁기도 해요. 다섯 번째, 질병입니다. 위의 이유가 아니라면 질병에 의해 바닥을 긁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과하게 바닥을 긁는다면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죠. 바닥 긁기 외에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지 잘 관찰한 다음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관절염, 알레르기 진드기가 있는데 관절염이 생겼다면 통증 완화를 위해 바닥을 긁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와 진드기가 원인이라면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몸으로 바닥을 긁기도 합니다. 바닥 긁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여 원인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놀아주세요. 강아지가 바닥을 긁는 대표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죠. 그중 욕구불만, 즉 산책이 부족하거나 지루할 때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지루하기 때문에 바닥을 긁으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바닥을 긁습니다. 따라서 놀고 싶은 마음을 채워주세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치료입니다. 산책 시간을 꼭 지켜주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지루하지 않게 신나게 놀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강아지들은 꼭 퇴근하고 난 뒤에 강아지와 신나고 재미난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책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강아지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아주세요. 둘째, 계절이나 날씨에 맞게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도 바닥 긁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스스로 체온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적정 온도 관리에 신경 써 주세요. 셋째,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세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바닥 긁기 행동을 많이 보이므로 강아지가 불안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바닥을 긁는 이유는 땅 파기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땅을 파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하고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대부분은 특별히 문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아지가 바닥을 계속 긁는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왜 긁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강아지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보호자는 강아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보호자니까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바닥긁기 편이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